자, 이렇게 바로 알선소에서 바로 가르시아의 후행 퀘스트, 이렇게 다음 퀘스트가 바로 떴는데, 요걸 또 해야 그 나중 퀘스트가 뜨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은 의뢰죠. 자, 아무튼 다른 거 해봅시다. 자, 샴실단 룬 크리스탈. 뭐야? 이게 3500 세네? 자, 앤디 구출. 요게 좀 세네요, 일당이. 프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앤디는 지난번에 그 퀘스트를 도와준 뭐 그런 녀석인데, 자, 아무튼 아는 사이니까 한번 도와줘 봅시다. 맥키보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네, 프라님 그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다른 분들도 다들 잘 보내셨죠? 자, 아무튼. 자, 내려가서. 무슨 동굴이었지? 갈아이리였나? 아유, 이런. 네, 아, 알바하셨구나. 아이고. 자, 갈아일 동굴이네요, 일단. 자, 갈아일. 자, 일단 출발하기 전에. 자, 잠깐만 그 갈아일에 뭐 아이템 없나 좀 볼게요. 자, 일단 가라의 산길에 영장 가이스트라는 그 해머가 하나 있네. 이거밖에 없구나. 자, 그냥 가도 되겠다. 미나 알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아주 푹 쉬었죠. 방송 이틀 연속 푹 쉬고. 자, 서쪽 가라일 동굴. 자,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프레임 스킵. 아, 역시 네, 센트님은 직업상 그때 쉬실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 별수 없구나. 아, 교회에서 예배, 맞아, 맞아. 그러고 보면 저도 기독교인인데, 혼자 산 이후로 너무 막 좀, 막 다녀서 참 문제예요. 자, 아무튼, 가라엘 동굴 쪽으로 가봅시다. 자, 빠르게. 자, 이런 노가다는 약간 그 이동이라던가 노가다 요런 거는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 스킵을 좀 써가면서 진행할게요. 초전으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몬스터들이 상자를 하나 지키고 있고, 그 영장 가이스트 뭐 그런 아이템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이미 먹었기 때문에, 자, 바로 그냥 동굴로 가봅시다. 자, 이 동굴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를 구해다 주면 되는, 뭐, 그런 퀘스트죠. 몽실 토마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저는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잠깐 물한 잔만 마실게요. 아, 근데 배고프다. 아, 뭔가, 그, 9시에서 11시에 제가 잠깐 방송을 쉴 때, 그때 뭘좀 두둑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우, 배고프다. 네. 여운전사 3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게 없어 보이네요. 뭐랄까, 딱 봤을 때, 자, 도적. 아무튼, 딱 봤을 때, 그, 뭐랄까, 여운전설, 그, 가가부틸로지 전통의, 뭔가, 딱, 대기화면? 뭐, 요런 건 비슷한데, 그, 게임성이라던가 방식은 완전히 많이 달라요. 아, 거기다가 이게 제가 지금 자동 전투를 하고 있어서 그렇고, 잠깐만요. 뭐야 너희들은, 여기가 샴실단의 아지트라는 걸 알고 온 게냐? 다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라. 뭐야? 못 가네? 뭐지? 나 분명 퀘스트 받았는데? 이상하다. 저 혹시 여기 출발하기 전에 그 퀘스트를 취소했나요? 이상한데? 자, 일단 전투, 아, 잠깐만. 네, 하겐다즈, 아. 네, 아마 맛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자, 원래 요런 식으로 수동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요렇게. 뭐, 마법도 정하고. 근데 또 자동으로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제가. 클래식 동공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비싸요. 얼마예요? 네, 순우유랑 벚꽃 맛을 좋아해서. 뭐, 배꼽님은 뭐, 부자시니까 뭐. 자, 데스케이크. 네, 작은 게 9,000원. 아, 진짜요? 그 작은 게, 그, 작은 걸 말씀하시는 게 편의점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 조그만 거 말하는 거죠?
완전 조그만 거. 그 뭔가 푸딩 사이즈 같이 생겨가지고 그거. 네, 큰 거는 12,500원. 아, 그렇구나. 야, 더럽게 비싸네? 안 먹어야겠다. 저 같은 서민은 먹지 말아야겠다. 비싸다. 자, 아무튼 다시 전투를 자동으로 바꿀게요. 지금 그 약간 좀 지루한 부분이라서 빠르게 스킵을 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쪽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상하다. 마을에서 뭔가 하고 와야 되나? 왜 못 가게 할까? 네, 자, 프레임 스킵을 조금 쓸게요. 네, 맛이 다양하긴 한데 잘 맞는 맛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도전하기엔 너무 비싸죠. 아, 그러게요. 또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오, 진짜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네. 그 워낙에 일본 쪽에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맛있나 싶어가지고 저도 한번 먹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라즈베리를 먹고 버림. 아, 확실히 취향을 타긴 타나 보구나. 자, 아무튼, 아, 몬스터 더럽게 많이 나오네. 별빛 바렌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카운트가 굉장히 심한데, 자, 좀 빠르게 넘겨버릴게요. 네, 아, 일본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구만. 저 하트는 과연 뭘까요? 요거트? 아니면은 뭐지? 네, 아, 디저트. 아, 디저트. 밥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내가 퀘스트를 안 받고 온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아, 네, 치킨. 아우,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치킨 꿀맛이죠. 달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음란마귀 아프리카. 네, 그쵸. 아프리카가 되게 필터링이 좀 지나치게 심하죠. 자, 여기도 막혔고. 뭐야, 망했나? 잠깐, 나 설마 가라엘 동굴이 아니고 이상한 동굴 온 거 아니야? 자,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안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지도 좀 봐야겠다. 이거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결혼 반지가 사라졌어요. 아이고, 어디 뭐 굴러갔나요? 찾았나요? 자, 세계지도. 가라엘 동굴 맞는데? 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 베개 밑에 있더라고. 아, 뭐야. 다행이네요. 자, 일단은 이게, 아, 진짜. 자, 제가 퀘스트를 수락을 안 하고 왔는지 왜 지금 의뢰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로드. 자, 여기서 얘한테 줬고. 자, 다시 한번 내려와 봅시다. 이상하다. 오징어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라엘 동굴에 납치되어 있는데 NDC를 구출할 거 맞는데? 뭐야, 그만두다. 자, 의뢰인은 안젤라씨, NDC의 어머니예요. 자, 협박장이 왔다는군요. 자, 2층으로 가봐요. 안젤라씨가 있을테니까. 아,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RPG 게임은 대사를 막 넘기면 안돼. 이래서 RPG 게임 할때는 글을 다 읽어야죠. 아, 미치겠네. 자, 아니, 어빈군 아니야. 알선소에서 얘기는 들었어. NDC가 납치를 당했다고요? 그래, 글쎄, 샴실단 녀석들에게 협박장이 왔어. 만로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자, 아무튼 요렇게 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아, 거참 진짜. 아, 뻘짓했네. 자, 아무튼 가라엘 동굴까지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아, 특히나 일본 RPG에선 더더욱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뭔가 RPG 게임 할 때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이 조금 막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 아무튼 아까 한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렇게 프레임 스킵을 좀 써가면서 했던 부분까지만 좀 빠르게 넘길게요. 네, 프리스크를 세 번쯤 동료 삼고 두 번쯤 죽임. 아, 그러니까 한 플레이에서 두 번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 플레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이지? 아, 한 플레이에서
아, 분명 힌트를 줬는데 안 줬다고 뭐라 하고 있어. 그렇죠? 자, 여기로 가서. 아, 갈 때마다 있다고요? 뭔가 버그가 걸리셨나 보네. 자, 여기였죠? 이 위쪽. 뭐야 너희들은? 여기를 잠시 일단이 아지트로 쓴다는 걸 모르는 거냐? NDC를 돌려받으러 왔어. 엥? 너희들은 할망구의 부하냐? 좋아, 몸에 지닌 돈을 내놔. 기다려, NDC는 무사한가? 말짱이 살아있지. 정말? 거짓말을 안 해. 글쎄, 정직한 누적 같은 거 본 적이 없는걸? 헷. 그렇다면 같이 와보겠나? 그 자식은 안에서 자고 있으니까 데리고 오면 되잖아. 요시미치님, 태오니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괜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우리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서툴게 까불면 너희들의 목숨은 없다 라고 하죠. 자, 따라 들어가 봅시다. 오, 뭐야? 두두목, 새로운 상대가 왔습니다. 아, 아야. 아, 야, 어빈군 아닌가? 오랜만이군. 앤디, 당신 인질이 되어 있던 게 아니야? 짓, 좀 더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주먹질이 부족했던가, 둔한 녀석. 두목,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깨끗이 해치워버려. 자, 아무튼 이렇게 뜬금없이 전투. 자, 우리 앤디는 과연 어떻게 돼 있었던 걸까요? 자, 이렇게 우리 루티스가 데스케이크를 배운 시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루티스 무쌍을 찍는 뭐 그런 부분이죠. 자, 이 샴실단이란 녀석들도 뭔가 이쯤 되면은 거의 뭐 잡몹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그냥 뭐 빠르게 넘겨버립시다. 그냥. 자, 솔직히 샴실단보다 자모스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센 것 같아. 샤르호스트님, 군무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판 흔들기 마법? 아, 아, 밑에 있는 그 전투할 때 나오는 판? 그래도 멋있지 않나요, 나름? 저 어렸을 때 이 이펙트 보면서 야,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남자라서 그런가? 태훈이네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어. 자, 아무튼 루티스가 마레비 하나 올랐습니다. 자, 이제 루티스의 마레비 한 23쯤 됐을까? 아, 눈이 아프다고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구나. 저 어렸을 때 뭔가 영전을 하면서 그 새로운 마법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막 그 환호성을 지르던 막 써보면서 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플레이했었던 참 순수할 때가 있었죠. 별빛 바램님 리아이어. 자, 아무튼 요렇게 마무리. 자, 앤디죠? 아니, 정말 심한 소동이었어.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그거야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당신 인질이었던 거 아니야? 인질? 내가 왜? 우리들은 안젤라 씨에게 부탁을 받았어요. 샴실단의 손에서 당신을 구해달라고. 자, 1만 로제. 네. 아, 아, 마이트 앤 매직 세븐에서. 그 마이트 앤 매직이 그냥 마이트 앤 매직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 트롯의 방송. 그거 인기 많나요? 아, 요 게임 그 안드로이드면은 그 도스박스 어플로 폰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예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예전에 그 앤디가 어머니한테 그 돈이 떨어졌다, 돈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었는데 안젤라가 이 앤디를 엿먹이려고 동굴에 생활비를 감춰뒀다 뭐 요렇게 답장을 했었는데 그걸 찾으러 이렇게 앤디가 이 동굴로 온 거였죠, 사실. 자, 생활비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맞아서. 자, 그렇다고 하죠. 자, 뉴버런에서 기다리고 있다. 빨리 얼굴을 보여줘야지. 자, 어머니를 만날 수 없어. 대신 말해달라. 자, 이렇게 대신 말해달라고 하고 도망치죠. 오, 자동이네. 자동 진행이네. 자, 가라엘 동굴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했다. 자, 안젤라 씨를 찾아뵈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아, 드레온 라자가 뭐 또 나와요? 뭐 리메이크 같은 건가? 아니면 그 모바일 게임? 뭐지? 자, 아무튼. 자, 신세를 져서. 자, 아무튼 이렇게 일을 무사히 끝을 냈고 3500로제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내려와서 보수를 받읍시다. 네.
아, 게임으로 또 나온다. 아, 그래요? 어, 아, 모바일 게임. 오. 야, 드래곤 라자 팬들이 좋아하겠네. 자, 보고서 수취, 비보 입수, 뭐 요런 퀘스트들이 있는데, 자, 닥터 반들 퀘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반들 퀘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시리즈가 많은 그런 퀘스트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해볼게요. 자, 내려와서 여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잘 될라나는 모르겠네요. 초페이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버지 상처가 좀처럼 낫지 않아요. 의사에게 보여도 이미 연세가 있으셔서 어렵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자, 닥터 반들이란 의사를 데려와달라. 뭐 요런 퀘스트죠. 자, 반들은 기적의 의사다 라고 합니다. 자, 반들이 보른에 있다고 하는데 보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난난난난난. 와, 그걸 아직도 기억하시는구나. 저는 그 워낙에 아우 목이야. 워낙에 그 책 읽는 거라던가 영화 보는 거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좀 오래되면은 그 세세한 이름 같은 거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나마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한 20살 넘어서 24살인가? 그때 묵향 시리즈를 쭉 다시 읽었는데 그것만 조금 기억이 나고 뭐 드래곤 라자라던가 뭐 비례도 뭐 기타 등등?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내용이 거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전 스타 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벌써부터 이렇게 가래가 끼면 안되는데. 자, 아무튼 보르헨으로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아우 아아 하나 둘 하나 둘 아아 아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아아 아우 벌써부터 이렇게 목이 가기 시작하면 이따 캠방할 때 큰일인데. 자, 아무튼 전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프레임 스킵. 아, 최고 호스한테 영자 죽었던 기억이. 오호. 잘 됐으면 좋긴 한데 과연 잘 될런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보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닥터 반들 선생이 어딨냐 뭐 요렇게 물어보면 되죠. 자, 일단 여긴 도구점. 아, 묵향은 아마 게임이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망했었죠? 자, 반대 선생님의 용건이. 자, 오고부터 우리 집은 진찰실 같이 되어버려서 병이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자주 오거든. 자, 선생님 모시러 왔소. 자, 피트 동굴에 갔다고 하죠. 자, 이렇게 요 퀘스트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움직여야 되는 그런 퀘스트라서 굉장히 귀찮은 퀘스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반들 퀘스트랑 이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 그런 퀘스트죠. 자, 아무튼 가봅시다. 난난난난난난. 자, 동쪽으로 가봅시다. 근데 뭔가 그 소설이었다가 게임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망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예전부터 봤을 때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뭐 있지? 잘 찾아보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아, 리니지 소설이 먼저. 아, 그래요? 저는 리니지가 게임이 나온 다음에 소설이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바람 아직 살아있나요? 그렇구나. 네, 라그나로크가 만화책. 그건 또 만화책이구나. 아, 리니지도 만화책이에요? 잠깐만요. 철 덜든놈님 그 2분만 참고 계세요. 난난난. 아, 테일즈 위버는 룬의 아이들. 아, 그렇죠. 네, 제가 또 테일즈 위버를 좋아했기 때문에. DY 병신이님, 그레이스 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난나난. 자, 일단 도착했고요. 자, 여기에 닥터 반들 선생이 있다고 하는데,
자, 찾아봅시다. 네, 창세기전이 만화책 원작이에요.